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컴투스 프로야구 시리즈에서 모션캐처 담당하고 있는 유경종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션캐처는 사람의 움직임을 디지털화하는 기술로서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저희 스포츠 게임에서는 선수들의 사실적인 움직임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간에 카메라를 세팅한 후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3D화 합니다. 그 센서들을 추적하여 그 센서들을 움직임을 포착해서 디지털화하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데이터를 얻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액터의 시트에 달려있는 센서들의 위치가 정확해야 되고요. 액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장비 선택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촬영까지 무사히 끝냈다고 하면 모션캐처한 데이터를 게임 캐릭터에 적용할 단계입니다. 게임 캐릭터하고 액터하고 신체 비율이나 크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단계의 리타이팅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타이팅 단계를 거친 후에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애니메이터들이 키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에디팅해서 저희 게임 캐릭터에 적용해서 유저들이 볼 수 있게 표현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술적 내용들 모두 중요하지만 모션캐처 데이터는 때 사람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바로 사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게임 캐릭터는 실제 액터와 신체적 비율과 키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게임 캐릭터 뼈대 구조에 맞게 데이터를 조정해주는 리타이팅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리타이팅 과정에서도 모션캐처 데이터가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리타이팅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된다고 하면 데이터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애미터 분들이 모션캐처 데이터를 가지고 리타이팅하고 후처리 작업에서 많은 공을 쌓고 있습니다. 모션 데이터가 게임에 적용되기 전까지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션캐처 단계에서 생기는 노이즈라든지 데이터 유실들을 최대한 보정을 통해서 살리고 있고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모션캐처 데이터를 엔진에 적용 후에도 LOD라든지 모션 압축을 통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저희는 모션 데이터의 자연스러움과 정확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션캐처 시스템은 마커나 센서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뒤접촉식 모션캐처 방식과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GBT 카메라를 이용한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을 분석하여 움직임을 추적해서 모션캐처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터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컴투스 프로야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